안녕하세요. 사냥토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낙엽들 사이에서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 저 줄지어서 저 끝에까지 올라오고 있죠. 바로 이 버섯은 신의 식품으로 통하고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통합니다. 자, 이걸 채취해 보겠습니다. 참 부드럽습니다. 갓 인면의 모습이고요. 주름살은 흰색, 대는 갈색, 속이 비어있고 털이 없다. 자, 갓 인면 다시 더 자세히요. 자세히 보십시오. 자, 이렇게 꺾어보면은 갓 윗면이 가운데가 더 짙은 색이고, 이갓 인면이요, 습할 때는 황토색이 진하고요, 건조할 때는 연하갖고 거의 흰색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 대역을 쪼개보니까 속에 비어있죠? 위에보다는 밑에가 조금 더 굵고요. 바로 굽은 꽃 애기버섯, 오렌지 밀버섯입니다. 이게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자, 이쪽에 것도 주위에 여러 개 올라옵니다. 그리고 버섯에서 그 식용버섯의 은은하니 그 좋은 향이 많이 이렇게 우러납니다. 그리고 갓 가장자리는 더 짙은 색인데, 이갓 전체적인 색깔은 지역에 따라서 더 오렌지색이 난 것도 있고 연한 색이 나는 것도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. 그게 또 특징입니다. 보십시오. 이쪽에 참 많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맛깔스러운, 또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은은하니. 이렇게 조그만 것은 채취하지 않고 놔두겠습니다. 이건 조금 더큰 상태이고요. 이 굽은 꽃 애기버섯은요, 오렌지 밀버섯이라고도 하죠. 이쪽에 참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. 그러고 갓 가장자리, 가장자리는 가쪽 부분을 말하죠. 가장자리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, 방사상에 약한 선이 있고 물결 모양을 합니다.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여 보십시오. 다시 정리하면 갓 윗면의 모습, 주름살 흰색 촘촘, 대 속이 비어 있고 털이 없고, 이게 바로 굽은 꽃 애기버섯, 오렌지 밀버섯이죠.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럽습니다. 이 버섯은 맛있는 식용버섯이고 약용버섯입니다. 이걸 채취해서 드실 때는요,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후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, 된장국에 또 찌개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. 그러고 생식은 하지 않습니다.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. 이 버섯뿐만 아니라 모든 버섯이 거의 다 그렇죠. 이 약성 효능으로는요,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며 항균, 항염 작용을 합니다. 오늘은 굽은 꽃 애기버섯, 오렌지 밀버섯이었습니다. 산화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